맞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뭐 연관 검색어인지 뭐 추천 검색인지 모르겠는데 막 월탱 핵 쓰는 영상이 뜨더라고. 막 외국인이 올린 거. 몰라, 아무튼 에이맥 쓰는 영상도 막 올라오고 툰드라 그 뭐야 숲을 다 없애는 모드 있거든요. 그것도 올라오고. 아 이거 뭐 아이디 가리고 올리겠지. 안 보이게. 얘한번더 나오지 않을까? 디파이브 고통받는 거 보소. 아니 이게 왜 튕겨? 왕자도 장전인가 아직? 아니 땜백 저거 좀 어떻게 해봐 저거. 먹어 임마 씨. 그리고 T30이나 T34도 마찬가지인데 구간통 구간통으로 흐르면 볼때기가 나가요 그냥. 뭐요 뭐. 빵자주로 그리고 이런 떡장 때리는 거 아닌데. 그래 이빨부 때려야지 그래. 근데 뒤에 구축들이 못 때리나 이거? 떼백? 아, 떼오사 이거 왜 계속 냅두지 저거? 보일 텐데, 그러니까 보일 텐데 저거? 왜 씨, 저지랄이야 이거? 오우 씨발 볼때기 뚫리잖아. T30 뭐지? 볼때기가 저렇게 뚫리는 거예요. 고폭. 아, 좀, 씨발! 쏘라고, 그 좀. 그래, 그렇게. 아니, 진작에 맞출 수 있는데 왜, 씨발, 안 날라오냐고, 아까부터. 릴레 있다. 아이씨, 옆으로 탔네. 왜안 날라오냐, 이번에도. 아니, 뒤에 구축이 병풍이야, 씨바, 이거 완전. 원래 이게 뒤에, 내 뒤에 있는 저 구축들이 정상이면요, 얘가 아까 죽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아휴, 진짜 답답해, 씨. 뚫려 임마 니가 쏴도 그러면서. 아씨
아, 장전 좀만 빨랐으면. 진짜 빵자주 오지게 쏘는구나, 진짜. 될걸? 그럴 것 같더라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씨발. 아, 야, 그릴리한테는 안 되는데. E3가 그릴리한테 맞으면 옆구리 3배 구경 나는 거 알죠? 150mm라서. 아마 옆구리 맞았을 텐데. 이3가 E4도 마찬가지인데 측면 궤도 안쪽이 44mm인가 그래요. 병신 같아가지고 그 그냥 씨 3배 구경 떠버려. 150mm쯤 얘가 때리면은. 근데 이거 설마 지나? 아, 이거 졌네? 바샤 피가 풀피네? 와, 이걸 질 수가 있구나. 너왜 일로 가? 아니, 뽑기뿐이 안 남았잖아, 지금. 상대방 배구맨 하나 남았고, 끝났어요, 이러면. 이렇게 소규모전 되면은 레이팅 격차가 오지게 많이 나요. 이렇게 소규모전이 되면은 레이팅 차이 극복 자체가 불가능해요. 소규모전 되면은 만약에 이 바샷이 슈니컴이면은 한 1대 4 혼자 남아도 이겨요. 웬만하면 이런 맵이면 시가지면 좀 덜한데 이렇게 약간 뭔가 뚫려 있고 숲을 쓰기 좋은 맵은 그냥 일방적으로 때릴 수가 있어요. 그나마 변수가 통곡이 캡을 그냥 올라가고 상대방 바샷이나 티사구가 실수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빵자주가 있어서 캡도 힘들긴 한데 사실 빵자주도 뽑기기 때문에 아마 그냥 한 클립 쏴버릴 거거든. 이게 순차로 쏘는 게 아니라 왜 둘이 왜 위치가 바뀌어 있냐. 통곡 캡 니가 들어가야지. 통곡아 왜 반대야 씨발 포지션이. 스트라브가 차라리 중앙길로 올라오면은 나을 텐데. 왔다. 바샤 실수한 건데 실수인데. 아야 에밀 탄미스냈어 씨발. 야 거봐 씨발 에밀 뒤에서 홀다운하고 통곡이 캡을 하고 있으면은 바샤 죽었잖아 이거. 어 그래도 스트라브가 바샷을 어? 야, 엉덩이를 벽에 붙여! 지랄하지 말고 엉덩이를 벽에 붙여 생각을 해!
엉덩이를 벽에 붙이라고. 아 씨발, 야 들어 올려야 돼. 이거 들어 올려야 돼. 티 사고 들어 올려야 돼. 야 빨리 스타라보 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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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밀어낸다 밀어낸다 이거. 야 티 사고 지가 더 많이 들어갔지. 이겼다. 와 진짜 씨발 이게 아시아다. 어메이징하다 진짜로. 와 진짜 이게 게임이냐 이거? 바샷이 너무 안일하게 들어왔는데? 야 무슨 딜량 차이가 씨발 2등이랑 2배가 넘게 차이가 나. 아 진짜 암 걸린다 암 걸려. 어? 아니 이게 게임 경기라는 게 이거 봐요. 옆구리로 넣었잖아 그릴레가. 옆구리죠. 그러니까 측면에 44mm가라서 150mm 그냥 들어오면은 3배 공격 나서. 이게 원래 게임이라는 게 누가 한쪽이 잘해서 이기면 재밌는데 서로 개병신 하다가 더 병신이 지니까 어이가 없어요 그냥. 채팅이나 치고 있으면은 안 된다고. 옛날에 한섭 때 얼마나 심했는데 그 30초 동안에 아재들이 다 그냥 잡담하고 있어. 아 오늘 씨 마누라한테 혼나가지고 PC방 왔다 막 이러고 막 신세 한탄하고 있고 막. 어? 한섭 때 그랬어요. 와, 막 그릴레 보세요 이거. 쟤네 프로젝트 뭐야 저거? 뭐가 들어와 있는데 왼쪽에? 아니 저기 또 살아간다고 프로젝트가? 어떻게? 라인 조졌네 이거. 경전이 던져버렸는데 다. 이 우측 막아야 돼. 이 우측 무조건 막아 이거. 어 할 수 있다. 사상공 이거. 로레인이랑 같이 하면은 버틸 수 있을 거야. 안 되나? 아니 저거 왜 못 막지? 뚝배기 터져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 저 있는 자리가 여기가 씨발 뭐야 이거. 아까 프로젝트 돌던데 그리고. 4306. 아, 피가 너무 없다. 씨. 아, 씨발. 아, 망했다. 씨. 아, 라메 뭐해? 빨리 좀 가지. 아 이걸 지네. 아 자주포 딜이 너무 세게 들어왔는데. 아니 이 와중에 이걸 철길 돌던 애들 프로젝터한테 다 죽은 것 같은데. 걔네 한방 피웠거든 다. 이러면은 사실 이겼죠. 원래 웬만하면 안 지지 라멘데 피가 좀 없긴 한데. 잘 보이지 여기지 뭐. Use AP or APCR. 이게 라메가 지금 피해야 되는 게 코너 돌았는데 강제 스팟 뜨고 직사 맞는 그것만 피하면 돼요. 왜냐면 라메가 무조건 먼저 봐. 필드에서는 자주포를. 스킬만 제대로 찍기 있으면은. 아 이러면 조지는 거죠. 어 강제 스팟 뜨면 안 되는데. 자 우선 이것부터 잡자. 근데 좋아 나이스. 씨발 빵자주 트리로 돌았네. 아 이거를 이걸 진다고. 근데 좀 심각한디. 야 나는 뭐 상대방 1등보다 딜을 두 배를 했는데 게임을 지냐? 케이브 15 얘 같은 경우가 야 유니컴이었나요? 얘가 전판에 제가 숙육 타고 하던 걸 얘가 한 거예요. 얘가
그냥 나를 얘가 잡지는 못하지만 내가 딴 라인을 폭파시키러 못 가게 붙들고 있었잖아 계속 병호가. 굉장히 귀찮았거든 얘 진짜 아까부터. 얘 아니었으면은 그냥 나 혼자서 다 때려 부셨을 거예요 그냥. 근데 얘가 그 광장에서 계속 방해하니까 내가 가지를 못한 거야 옆으로. 씨부레. 중국이긴 한데 아깝네요 아무튼 판은. 나는 통곡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 참 치몽스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통곡이 E3보다 술이 빠른 것 같아요. 에이 그 오늘도 많은 분들이 룰렛을 돌려주셔가지고 좀 늘긴 했죠. 사실 룰렛이 많이 돌아간 건 아니고 아까 아이스크림 토네이도님이 밥을 1%짜리 그 밥을 나와버려가지고 이걸 특집 3개로 퉁을 쳤거든요. 그 특집이 늘었어요. 열심히 해야죠. 후원 많이 받아놔야지. 그래야 또 어디 여행도 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뭐가 있는데? 아이씨. 스투지 안 끼가라고? 절대로 안 가. 티삼공이 뒤에 뭐 아까 많이 날아오는 거 보니까 스트라브도 같이 있나? 야티나? 제가 다음 여행지는 아직 확실하게 정한 건 없는데 부산 갈까 생각 중이긴 해요. 부산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부산. 부산은 글쎄요. 이번 달말 생각하고 있긴 해요. 9월 말. 추석에는 못 가고. 부산 가면은 이거는 꼭 먹어야 된다 하는 음식 뭐 있어요? 추천 좀 해주세요. 뭐야? 아니, 씨, 내가, 야, 숙취라. 내가 담았잖아. 꼼장어? 돼지국밥 아니면 꼼장어? 꼼장어랑 그냥 장어랑 다른 거라면서요, 많이. 많이가 아니라 아예 다른 거라며. 지나갑니다.
아니 허공에다가. 아니 센츄리온은 왜 해시야 이 새끼는 또. 나 올라간다 지금. 아, 개판이네 게임 잠깐만. 그러니까 자갈치 시장 가서 꼼짜모 먹으라는데 막 가격 막 바가지 조심하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이씨. 아니 자갈치 시장 같은데 말고 먹을 만한 데 없어요? 꼼장어 같은 거? 시장은 좀 그럴 것 같아. 이3 해치 그냥 안 뚫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렇게 편합니다. 게임 이상하다 근데. 뭐 죄다 덤탱이 어떻게 된 게. 어허. 야, 우리 본진에 저 뭐야? 4302랑 코네이랑 같이 있어? 스트랩을 내가 처리해줘야겠는데. 야, 뒤에 센츄리 올 것 같아. 센츄리는 오기 전에 내가 빨리 올라가서 스트랩을 처리하면은 게임 모르거든요. 이러면. 좋아, 좀만 더 가자. 어씨. 아이 잡혔다. 센츄리온 이 새끼 해시 쏴. 이거 빨리 죽여! 야,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오케이. 오, 이거 비비나?
야, 사상공초랑 코네이 안 움직여, 이 새끼들아, 빨리! 몰라, 둘이 같이 있어서 소대야 얘네? 아닌데. 진짜 엉덩이 구멍 난 거 봐. 엉덩이 이게 해시 구멍 보여, 노란색? 뒤통수에도 보라색 구멍, 성장 구멍이고. 똥꾼형 마우스는 잡겄지? 좆됐다 저거 코네이. 아, 너의 헌신에 보상이 따르리라. 33,333. 똥강생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4302 체력도 많은데 그냥 좀 들어가면 안 되냐? 바이볼. 정의이구연. 하나 더 나와. 여기 있겠지 이쯤에. 어? 나이스. 킬달. 아휴. 자주 뚝딱. 에이스 주나요? 아, 1급이네. 아깝게도 1급. 드미트루 훈장. 한 전투에서 적 자주포 3대 격파하면 주는 거지, 드미트루. 파스코치가 2대고, 철벽 능력자. 4800딜에 5킬. 스팟딜 2500. 순경 1149네요. 아까 뭐 블라 쏜 거 T30이 맞았구나, 블라를. 판단 좋았죠, 방금? 마지막에 센츄리온 들어오기 전에 빨리 뛰어 올라가서 스트라보 잡는 거, 이게 역전 포인트예요, 방금 판에. 이게 거기서 만약에 센츄리온한테 붙잡혀있고 스트라브가 역으로 나한테 왔으면은 그대로 게임 터져요 그냥. 예. 이제 뒤에서 이제 센츄리온 와서 내 엉덩이를 때릴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스트라브를 잡아야 게임 진행이 되니까 승부수를 던진거죠 거기서. 요런게 판단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